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유년부 1과 성경교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년부 1과 공과를 짜잔 한번 꺼내볼까요? 귀여운 사막 여우가 있네요. 1과는 위대한 선물이 필요해요 입니다. 위대한 선물이 필요해요. 우리 선물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띵동! 우와! 이렇게 선물 상자를 열었는데 또 선물 상자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 속에 선물 상자를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부터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우리가 1과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도입활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1과를 배워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학생용 교재 부록에 보면 짜잔! 이렇게 경고카드가 있어요. 경고카드를 한번 다 꺼내볼까요? 꺼내서 한번 다 천천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경고카드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6장의 경고카드를 가지고 우리 A맨과 함께 즐거운 게임을 진행하고 올 건데요. A맨이 여러분 너무 잘생기고 매력적이에요. 우리 A맨과 함께 즐거운 게임 한번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게임을 진행할 A맨이라고 해요. A맨과 선생님들과 게임을 재밌게 하는 친구들은 엄청나게 큰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게임을 하기에 앞서서 A맨과 함께 즐겁게 한번 호흡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먼저 친구들, A맨이 입가에 손을 모으고 할렐루 하면 친구들이 야! 라고 크게 외쳐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 한 번 더 해볼게요. 할렐루!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할렐루! 친구들이 너무 잘 따라해줬어요. 우리 이제 한 마음으로 같이 게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교재 부록에 보면 경고 표지판 카드가 이렇게 있어요. 짜잔! 이제부터 A맨이 상황을 들려줄 건데 친구들이 그 상황을 잘 듣고 상황에 알맞는 경고 표지판 카드를 높이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준비되었나요? 그럼 이제 A맨의 이야기를 잘 듣고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보이지는 않지만 저 앞에서 공사를 하고 있네요. 더 이상 앞으로 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게 경고하려면 어떤 표지판이 필요할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3초를 드릴게요. 하나, 둘, 다 찾았나요? 셋, 들어주세요. 이야, 우리 친구들 다 들었는데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짜잔! 진입금지 경고 표지판입니다. 맞춘 친구들에게는 박수! 이곳은 숲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친구들 숲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숲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숲에는 이러한 야생동물인 멧돼지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동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경고 표지판을 써야 할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준비됐나요? 셋, 들어주세요. 자, 다 들었죠? 정답을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짜잔! 야생동물 보호 표지판입니다. 맞춘 친구들에게 박수!
친구들 큰일 났어요. 저기 앞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방차가 출동해야 되는데 길가에 불법 주차된 차들이 많아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질서를 지키지 않고 주차를 해놓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경고 표지판은 무엇일까요? 찾아보세요. 하나, 둘, 셋. 들어볼까요?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짜잔! 주정차 금지 표지판입니다. 맞춘 친구들에게 박수! 우와, 친구들 너무 더워요. 그래서 A맨이 시원한 바닷가에 왔어요. 사람들도 많고 예쁜 물고기들도 너무 많아요.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놀고 음식을 먹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경고 표지판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준비됐나요? 셋 하면 들어주세요. 셋, 들어주세요. 옆에 친구 다 들었죠?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준비하시고 짜잔!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 표지판입니다. 옆에 친구들 맞췄나요? 맞췄다면 박수! 친구들 모두 경고 표지판을 너무 잘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경고 표지판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못하게 방해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사고로부터 지켜주기 위한 것일까요? 맞아요. 경고 표지판은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지켜주기 위함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경고하고 계세요. 이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이제부터 일과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할렐루야 한번 외쳐볼까요? 입가에 손을 모으고 에이멘을 따라서 해볼게요. 할렐루! 우와, 친구들 잘생기고 매력적인 에이멘과 함께 즐거운 도입 활동하고 왔나요? 이제는 잘생기고 매력적인 에이멘 대신에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선생님과 함께 우리 성경 스토리를 들어보고 오도록 할 거예요. 1과에서 배우게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배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여기 동그라미 안에 어떤 동물이 보이지요? 어떤 동물일까요? 맞아요. 바로 사막여우예요. 사막여우는 귀가 아주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일지 우리 같이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아이를 낳고 또 그 자녀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나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노아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 하시며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자, 친구들, 우리 사막여우가 또 등장했어요. 이번에는 사막여우가 입에 바구니를 물고 어디론가 가고 있네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 같이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사람들의 죄가
이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노아와 가족들은 커다란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은 노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야, 친구들 잘 듣고 왔나요? 이제 우리가 도입활동도 했고 성경 스토리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1과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짜잔, 이렇게 교재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재 맨 첫 페이지 이쪽에 보면 숨은 그림 찾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부터 숨은 그림 찾기를 하면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펜을 한번 꺼내볼게요. 짠! 펜을 다 들고, 색깔이 잘 나오는 펜을 들고 이제부터 이 노아 시대의 모습에서 숨은 그림을 찾아볼 거예요. 여러 가지를 많이 찾았어요. 톱도 있고, 금도 있고, 돈도 있고, 몽둥이도 있고, 물총도 있고, 술병, 총, 칼, 술잔, 물총도 있네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 뭐가 있을까요? 우와, 여기 보면 의자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많이 맞아서 의자를 넣어놨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찾았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이 물건은 무엇과 관련 있는 물건일까요? 맞아요. 여기 있는 물건들은 다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포악함과 폭력이 가득한 시대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 가운데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개 파트 1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모습들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교재를 여기 앞에 한번 볼까요? 짜잔! 이렇게 방주 뼈대만 있어요. 이 뼈대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번 말씀 스티커 카드로 방주를 뚝딱뚝딱 지어볼 거예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부록에 보면 짜잔! 이렇게 방주 퍼즐 스티커 카드가 있어요. 이 방주 퍼즐 스티커 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한번 지어볼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볼까요? 짜잔! 이렇게 교사용 교재 부록에 보면 1과 말씀 카드가 있어요. 1과 말씀 카드가 있는데 1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번 말씀은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1번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 스티커 카드를 여기서 이제 찾는 거예요. 1번 말씀에 해당하는 방주 퍼즐 스티커 카드는, 자, 뜯어볼게요. 짠! 이런 방주 퍼즐 스티커 카드예요. 이 스티커 카드는 스티커가 아니에요. 스티커는 종이에서 그냥 쫙 뜯어서 짠 하고 붙이면 끝인데, 이 스티커 카드는 이렇게 스티커를 떼서 카드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 이 방주에 이 스티커 카드를 한번 이렇게 갖다 대보는 거예요. 어디가 맞나 모양을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맞춰보고 친구들이 여기가 맞겠다 싶으면 여기다 딱 대보고 모양이 맞으니까 이제 스티커를 이렇게 쭉 떼서 방주에다가 퍼즐을 짜잔 이렇게 하고 붙여보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말씀에 해당하는 스티커 카드는 1번에 붙일 수 있고
2번 말씀에 해당하는 스티커 카드는 방주 안에 2번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선생님 혹은 부모님과 말씀을 같이 따라서 먼저 읽고 난 후에 방주 퍼즐 스티커 카드를 요리조리 대본 다음에 착 하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번 맞춰볼 건데요.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말씀은 이야 두 번째 말씀은 짜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여기가 맞겠죠. 그래서 이제 스티커 카드로 대보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스티커를 촥 뜯어서 이렇게 방주에다가 짜잔 하고 붙일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스티커가 있나요? 3번 말씀을 보면 3번 말씀 이렇게 볼게요. 3번 말씀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야, 방주의 높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스티커 카드를 뜯어서 어디에 맞을까요? 한번 대본 다음에 3번 말씀이니까 여기겠죠? 그래서 스티커를 떼서 아직까지 글씨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친절하게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4번 말씀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분은 옆으로 내고. 그래서 여기 스티커가 있네요. 스티커 카드를 이렇게 촥 뜯어서 한번 대보고 4번 말씀이니까 여기가 자리에 맞겠네요. 4번 말씀의 스티커를 이렇게 슉 뜯어서 이렇게 4번에 짜잔 하고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5번 말씀 3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래서 이 부록에서 스티커 카드를 촥 뜯어서 여기에 맞겠죠? 한번 대보고 방주는 상중하 총 3층으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어요. 짜잔 이렇게 지었어요. 그 다음에 또 6번 말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오이구야 이렇게 한번 대보고 자 대본 다음에 여기가 맞겠죠. 그래서 뜯어서 자 짜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고 7번 말씀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우와 이 말씀이겠네요. 이렇게 뜯어서 슉 스티커를 촥 뜯어서 7번 말씀에 갖다 대볼 거예요. 이렇게 자 예쁘게 붙여보세요. 짜잔. 우와 방주가 이제 점점 마지막을 향하고 있어요. 8번 말씀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그래서 우와 방주에 탈 때 간식거리랑 양식을 챙겨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대보니까 모양이 맞아요. 이제 스티커 카드에서 스티커를 이렇게 샥 떼고 나서 마지막으로 붙여볼 거예요. 짜잔. 이야 친구들 볼까요? 잘 보이나요? 앞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 퍼즐 스티커 카드를 붙이면서 방주를 완성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친구들 방주를 완성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노아는 자기의 마음대로 방주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뚝딱뚝딱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가 100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짜잔 여기 보면 첫 번째 파트도 했고 두 번째 파트도 했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숫자에 점에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숫자대로 점을 차례대로 선으로 이렇게 이어서 연결하다 보면 글자가 나와요. 어떤 글자가 나오는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글자가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선을 한번 연결해 볼 거예요. 자, 맨 처음에 1번, 2번으로 가야겠죠?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이야, 1이라는 숫자가 나왔네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 8, 9, 10. 이렇게 쭉 숫자 순서에 따라서 연결하니까 우와, 2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마지막에는 슉, 슉,
이야 이렇게 우와 짠 순서에 따라 점을 연결하니까 120이라는 숫자가 짜잔 이렇게 나왔어요. 친구들 12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인가요? 하나님이 그들의 날을 120년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120년 뒤에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심판하시지 않고 기다려주셨어요. 노아가 뚝딱뚝딱 방주를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은 것도 대단하고 중요한 순종이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무려 120년 동안이나 심판하시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20년 동안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 120이라는 숫자를 완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1과의 내용, 노아 시대의 모습을 한번 구경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노아처럼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방주를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120년 동안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일과의 활동에서 적용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짜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일과 학생용 교재 부록에 보면 이렇게 나의 회개기도 노트가 나오게 됩니다. 회개기도 노트를 다 꺼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짜잔! 회개 스티커 카드를 한번 꺼내볼까요? 우와! 회개 스티커 카드를 다 꺼내보시고 먼저 회개기도 노트를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돼 있는 회개기도 노트를 먼저 이렇게 반으로 짠! 하고 접습니다. 접는 선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선에 맞게 예쁘게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접었죠? 그러면 이렇게 반으로 한번 또 접고 마찬가지로 뒤집어서도 반으로 살짝 한번 이렇게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살짝 접은 상태에서 이 회개기도 노트를 이렇게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되게 이렇게 접은 다음에 또 이렇게 접어볼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접은 다음에 자, 이렇게도 접고 뒤집어서 또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 맨 처음에 이야 이렇게 접혔던 회개기도 노트가 접는 선에 맞게끔 다 모양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될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된 회개기도 노트를 이렇게 접어서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반으로 뚝딱 접어주면 자 회개기도 노트가 완성되었습니다. 회개기도 노트를 이렇게 펼치시면 이렇게 기도해요 라는 칸이 있고 기도 1번, 기도 2번, 기도 3번, 기도 4번, 기도 5번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같이 고백하게 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있어요. 먼저 한번 뒤집어 볼까요? 이제 여기서 나의 회개기도 노트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먼저 친구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 볼게요. 저의 이름은 남성섭이에요. 원래 글씨를 더 예쁘게 쓰는데 필기체로 적어 볼 거예요. 이렇게 짜잔! 나의 회개기도 노트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완성된 회개기도 노트를 살짝 위에다가 두고 이제 회개 스티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어요. 여기서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적힌 스티커를 다섯 개를 찾아볼 거예요. 저도 한번 붙여볼게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싶은 스티커를 다섯 개를 뽑아볼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회개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섯 개를 순서대로 이렇게 붙인 다음에 선생님하고 같이 또는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러한 죄를 지었음을 인정해요.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해요.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로 다짐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해요. 그래서 이러한 회개의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기도하는 노트를 만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 제목들을 다 읽으면서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맨 마지막 말씀 있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맨 마지막에 읽고 고백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친구들과 선생님,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내용으로 공부를 했어요.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1과의 내용은 다 마쳤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꼭 모아볼까요?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경고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